모두들 털하입니다. 지옥 아이스너상 해외도서 부문 아시아 부문에 이제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부럽다 최규서 작가님. 네, 여기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이 작품명들이랑 작가명을 보면 약간 어? 뭐야 이거 싶습니다. 이토 준지? 네, 이토 준지의 블랙 패러독스 그리고 후지모토 타츠키 룩백. 룩백 아시죠 여러분들? 나카야마 마사키의 PTSD 라디오. 네. 그리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 슈나의 여행. 네. 그리고 무라사키 야마다의 톡투마이백이라는 이 사이에 지옥이 있어요. 연상호와 최규석 작가님의 지옥. 네. 와, 아이스너 상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이건 진짜 약간 아카데미잖아요. 네. 그냥 만화계 아카데미. 진짜 아카데미입니다. 맙소사. 네, 여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고요. 네네네. 같이 올라와 있는 작품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연재된 거. 네. 그러니까 발매일 기준으로 미국 발매일 말고 현지 발매일 기준으로 최근에 발매된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랑 룩백.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있는 작품이에요. 와, 유럽 쪽에서는 우리 김금죽 작가님께서 한칼 네. 날리셨고 이 북미 중심에서는 이 지옥이도 한번 네. 봅니다. 네. 이 아이스너상 언어키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이 얘기가 아니군요. 네. 이 성인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이 작품들이 다. 아이스너상의 부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입니까? 33개예요. 야. 33개 부문을. 대단하다. 33개 부문의 상을 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 부문 도서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갔고요. 총 이제 이 작품들이 연재된 그리고 첫 출간된 연도를 따져보면 대략 35년 정도의 타임갭이 있어요. 그죠. 이 세대를 거친 작품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지옥이 꼽혔다. 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 왔었거든요. 조기숙 네. 작가님에게. 네. 그분이 굉장히 냉랭하신 분이에요 원래. 네. 딱히 뭐 사안이 없으면 통화를 안 하는 사이.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궁금해서 했다. 그래서 나이를 먹었구만 이 형이. 갑자기 사람이 정서적이 됐어. 그래가지고 지옥 같은 것도 만들겠어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즈너상 올라간 거 봤으니까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부럽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 좀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최우수 웹코믹 부문에 레이첼 스마일스의 로우 올림푸스 이게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작품들 웹코믹 상에서 내 작품이 미국 독립 만화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칼럼을 써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재미있는 뉴스레터 웹툰인 사이트 뉴스레터 받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제 오늘 뉴스 받으셨을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칼럼.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그 짤 있잖아요. 뱁새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까마귀가 와가지고 꽉 하는 거. 그 말풍선 가리는 거. 네. 그 짤 만드신 분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재밌어요. 제일 많이 알려진 외국 만화인데. 레이첼 스마이스가 또 받으면 2년 연속 받는 거예요. 아, 로어 올림푸스. 네. 그 머릿속에서 좀 싸우고 있습니다. 네네. 웹툰이 2년 연속 받았으면 좋겠는 거 하나. 네. 독립 만화가 받는 것도 괜찮겠는데 하나. 이게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계시나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아 이거 둘 너무 재밌는 작품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 작품들도 그렇지만 네? 아이스너상이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네네네. 전문가들만 뽑는 게 아니고 그죠. 독자부터 시작해서 소매점 주인들 이것도 위원회 같아서 돌아간대요. 아, 그죠. 그리고 코미콘에서도 추천하고 약간 오늘의 우리만화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추천하는. 이 후보작을 만들면 마지막 후보작은 다 투표를 결정합니다. 됐습니다. 네. 그 투표도 내가 등록해야 할 수 있어요. 네. 기대해 봅니다. 지옥 화이팅.